와와야야씨 얼어붙은 폭포라니 이런 걸 보게 될 줄이야. 너무 멋있는데? 으야. 자, 오늘도 이어서 가보는 덜렁다크 계속 이어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생겼어요. 또 그 사이에 쿠거가 업데이트 됐었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제작진이 잠깐 쿠거를 깊은 산속으로 숨겨놨대요. 언제 나올지 모른대.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계속하기를 누르려고 했더니 생존 설정이 나오네요? 괴혈병.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지 않으면 괴혈병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 이거 우리 저번에 업데이트 때 이거를 활성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어보지 않았었구나. 그러고 바로 비타민이 적용이 돼버리는 바람에 와 이게 뭐야 이랬었는데 이제 선택권이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기존에 플레이하고 있던 거를 괴혈병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마저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끄고 예전 데이터대로 그냥 할 것이냐 이렇게. 근데 저희는 더 재밌게 3부를 찍기 위해서 괴혈병을 활성화하고 하죠. 발병은 느리지만 그 결과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찾기 위해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비활성화하십시오. 역시 덜렁다크는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한 그런 식단을 찾는 게 가장 중점이잖아. 엄청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덜렁다크는 개고생하는 맛으로 하는 거지. 안 그래? 요즘 조금 긴장감이 느슨해지긴 했어. 이런 느슨해진 덜렁다크 세계에 살짝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거 나쁘지 않아. 일단 시간을 좀 떼봅시다. 할 게 뭐가 있나. 어, 이런 거 좋은데? 시간 잘 갈 듯? 야, 나 동굴 안에 있는데도 체온이 줄어들고 있어. 뭐야?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감온도 영하 22도? 기온이 영하 50도야. 뭐 무슨 블리자드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굴 안에 있으면 몇 도야? 영하 4도? 으아, 나 지금 온몸에 닭살 돋음. 기온이 영하 32도야 동굴 안에서도. 뭐 어떻게 된 날씨야. 뭐 어쩌겠어요. 여기서 버텨야지. 여기 있으면 온기 보너스가 플러스 2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개털된 선침낭을 딱 두면은 침대 온기 보너스가 플러스 5.8도여서 이게 커버가 되죠. 체온이 오를 겁니다. 자죠. 2시간. 체감 온도가 조금 올랐네요. 살짝 따뜻해졌나봐요. 그래도 여전히 춥네. 날씨가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까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으아, 오늘 하루 그냥 쌩으로 날리겠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날씨가 안 좋을 수가 있나. 체온이 안 올라. 어떡하지? 어? 이제 오른다. 조금씩 오르고는 있어요. 야, 내가 사슴고기 없었으면 피가 말렸을 듯. 땔감을 좀 구해봅시다. 와, 바람 씨. 뭔 소리야? 땔감. 어우, 야, 나 요거 길 잃으면 무조건 죽는다. 나 그냥 안 나갈래. 객기 부리지 마, 플레임. 지금 3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2-1부 같은 그런 꼴 다시 보여줄 거야? 침착하란 말이야. 야, 진짜 주고 상창 있어볼까? 괜찮아졌다. 야, 지금이라도 나갈까? 어떻게 해? 빨리 정해. 왜 미지의 목소리들한테 정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정해야지. 내 갈 길은 내가 개척한다. 가자. 아직 이 정도면 시간 충분해요. 비참한 유령. 저기 저쪽에 밧줄 있고 이 엄청 커다란 산에 동굴 같은 게 있는데요. 저 동굴이 그냥
어? 저쪽에도 동굴이 있네? 그냥 평범한 이거 같은 막힌 동굴이 아닌 것 같아.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여긴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네. 묘목의 샘. 헉. 지역 이름 왜 이렇게 멋있어? 어? 늑대가 사슴 발견했다. 늑대가 사슴 잡는다. 이제 사슴을 뺏으면 된다. 오케이, 먹을 거 확보. 나이스. 얘네들은 병들지 않았겠지? 그럼 늑대고기도 먹을 수 있겠네? 어, 늑대고기 준다. 하지만 사슴이 더 맛있죠? 사슴고기. 어, 정신없이 뜯고 있네. 머리 쪽을 노려야 한 방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화살 지금 만렙이라서 어딜 맞추든 죽으려나? 아, 빗나갔다. 아, 씨. 너무 멀었어. 까비. 어우, 야, 씨. 살이 아주 토실토실한데? 한 3kg만 떼가자. 나머지는 그냥. 잠깐만, 스톱. 여기서 우리는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요. 쟤부터 확실하게 죽이고. 지금 사슴 뺏겨서 승이 잔뜩 났거든.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어? 아니, 어? 나한테 승이 난 거를 왜 토끼한테 화풀이를 하나? 어이, 야, 너 매크로냐? 야, 사냥 매크로야. 어, 좋은데? 토끼도 잡아주고, 사슴도 잡아주고. 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아, 진짜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얘가 원하질 않는군요. 자, 사슴 가죽을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재료를. 어디 보자. 야,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목록도 너무 많다. 아, 쿠거. 우리 저번에 쿠거가 사라지기 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아, 너무 후회돼. 그때 그냥 한번 볼걸. 트러보이. 사슴 가죽 하나네. 하나만 필요하다. 뭐 가죽을 더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내장이 없어요. 어, 내장을 가져갑시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고기를 3kg 채취하면 저 동굴을 못 올라가. 아까 있던 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을 그냥 보냅시다.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작들 좀 떼가자. 장작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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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드립에도 호응해주는 우리 착한 장작이들. 어우, 너무 무거워졌는데. 무게가 52kg. 근데 비타민에 대한 영양 성분 표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진짜 감인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 그지? 실제로 사람의 몸은 정말 티가 안 나게 서서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수치 그래프로 다 나타나면은 뭐 사람들 관리해야 하니까 병에 걸릴 일이 없는데. 고기에 비타민 C가 없는 것도 좀 그래? 그러게, 고기에도 원래는 비타민이 좀 함유가 돼 있는데 말이야. 그치?
채소. 채소. 채대. 뭐지? 이거 레몬으로 만들었나요? 뭐가 됐든 고기 외에는 다 비타민이 어느 정도 함유가 돼 있으니까. 심지어 썩은 음식에도 들어있네요. 아니, 케첩만 감자찹! 에도 들어있잖아? 역시. 일단 불부터. 나중에 진짜 레몬이라는 음식 나오면 좋겠다. 근처에 자주 들를만한 곳 없냐고요? 아, 여기 완전 새로운 지형이라 몰라. 일단 우리는 여기가 이제 본거지를 삼고 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안전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지금 목표요. 목표가 뭐냐면 기상 관측소로 가서 휴대용 단파 수신기를 사용해 해당 지역을 수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소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 기상 관측소가 있나 봐요. 한마디로 그냥 돌아다녀라. 또 날씨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닌데? 날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니네요. 그냥 춥네요. 그저 눈이 안 내릴... 어? 뭐야? 오로라가 떴네? 지금이라도 돌아다녀야 할까? 어떡하지? 좀 자죠?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오케이. 일단 날씨는 괜찮은 것 같고 다시 여정을 떠나봅시다. 숯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사슴고기 파이를 먹고 여기를 올라갈 거예요. 무게가 딱 되거든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3kg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하나 냠냠냠냠 먹고. 반만 먹자. 먹다 마니까 버프를 다 못 받네? 맞아. 배가 불러 먹을 수 없음. 하나 날렸다! 큰일 났다! 이게 뭐야! 아, 먹다 말면은 이게 최대치까지 안 올라가는구나. 와, 야, 이건 또 몰랐네? 그러면 고기를 그냥 내려놓자, 하나를. 뭘 버리지? 우엉! 우엉이 잘 가. 우엉! 오케이, 올라가자. 아, 숯을 버리자, 그래. 우리 우엉이 미안해. 아, 내가 고기도 그냥 가져가. 숯을 많이 버리면 다 해결될 일이었어. 너무 많이 갖고 있긴 했어. 아, 조금 모자라네. 우엉이 다시 버려. 우엉! 천도 좀 버리자. 아, 조금만 더 뭘 버리지? 기름 캔 하나 과감하게 버리자고? 좋아. 똑똑해. 버릴만한 가치가 있어. 가자. 아, 금은 안 돼. 금은 끝까지 들고 다닐 거야. 저 탐욕의 물건. 비록 이 세상에 쓸모가 없더라도 언젠간 쓸모가 있지 않을까? 어? 뭐야? 엄청 조그만 새끼 노루네? 왜 이런 곳에. 어쨌든 수초로 한번 또 그려주고. 맵이 엄청 큰가 봐요.
큰일 났네. 들어가 보자. 어? 뭐야?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는 건 아닌데. 와, 씨. 멋있다. 여기 어디야? 막 그렇게 멀리 온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지도 한번 작성해보고. 바로 옆쪽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로 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다는 건 여기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무조건이지. 어? 다리가 있네? 오, 되게 길처럼 안 생겼는데 길이 일단 있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사람이 있네요? 안녕? 아니 왜 시체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되게 고성능 모자 아닙니까? 뭐 물론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뭔 소리야. 오, 소음 크래커 오랜만에 본다. 뻥이다! 늑대가 꿩을 잡으려고 했나봐요. 어, 근데? 아,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다. 오! 저기 다리 있는 곳으로 빠지네! 오케이, 내려가보자. 아, 너무 높은데? 여기서 좀 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젠장, 고라니 스킬 발동. 어, 무서워. 어! 오두막이 있어! 그리고 쟤 꽝 먹는다! 꽝 잡았네! 친구야, 그거 놔줘! 놔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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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뭐 걸렸... 염자요, 형. 로테 안식. 고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깃털이 중요해서 깃털만 가져갑시다. 지금 궁금한 게 저 다리 쪽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뭐가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맵이 거의 다 산등성이야. 산 옆을 타고 가야 돼. 굉장히 맵이 특이해요. 석진제 필요 없고요. 여기에 집이 있다니. 들어가 볼까? 와, 야, 아늑한 거 봐. 미쳤어. 대박. 와,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네? 와, 엄마. 진짜 위급할 때 그냥 잠깐 잘 수 있는 곳. 진짜 아늑하다. 대박. Could end up being useful. 일단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를 본거지로 두자. 물 마셔주고 먹어주고. 여기 지도 작성해주고. 오. 로테 안식. 좋습니다. 이러면은 어차피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될 길이니까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와,
웅장하네. 사악한 다리. 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니? 이 다리가? 여기가 어딜까? 아니 대박, 뭐 무슨 신전처럼 돼있어. 엥? 엥? 자동차가 엥? 여기서 지도를 그려볼까요? 이 안쪽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진 않지만 밝아졌네요. 뛰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를 대비해서. 원래 덜렁덩크에서는 안 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좀 지루하지만. 어? 야! 여기! 거기네! 야 여기 거기야! 길 끊겨있던 곳 반대쪽이네. 어떻게 돌아서 온 거네요. 어! 그러네! 여기! 이걸 어떻게 건너왔네. 오케이 됐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다는 거는 저기 건너는 거 불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아. 내 감으로 추측하건데 저기 그냥 건넜으면 죽었을 거야. 발 빠져서. 아니 근데 차는 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터널이 원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터널이었는데 무너져서 저게 전복됐나 봐요. 시체가 없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죽진 않았나 봐요. 눈이 어때 좀 많이 내리는 거? 뭐야? 뭐야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하늘이 맑았는데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빨리 오두막으로 가서 쉬자. 야 여기 오두막이 있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아니 어떻게 딱 여기에 집이 있냐? 아니 너무 아늑해. 너무 좋아. 히히. 문 닫으면 또 조용하기까지.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근데 생각보다 멀쩡도가 지금 너무 멀쩡해서 잠을 잘 순 없을 것 같은데. 할 게 뭐가 있을까? 할 게 뭐가 있을까? 소리해야지. 그래. 더 피곤해져라. 더 피곤해져. 의료용 상자 안 열어봐도 되냐고? 아까 열어봤잖아. 너 집중 안 해? 어떻게 덜렁다크를 보면서 딴짓을 할 수 있어? 네가 마치 여기에 있는 캐릭터인 것 마냥 동기화가 돼서 빡 집중을 하라고. 네가 삐끗하면 바로 게임 오버인 거야. 일단 자보자. 이제 잠을 자서 멀쩡도를 완벽하게 채우고 출발을 하는 거야. 아휴 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많이 안 갖고 왔는데 금세 다 마셨네. 가볼까? 좋아. 잘했어 오도마가. 잘 썼다. 갑시다. 오른쪽에도 길이 있고 왼쪽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왼쪽은 아마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일 테니까 왼쪽에 뭐가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오른쪽이라.
오른쪽에 지금 단풍나무 묘목이 저기 꼿꼿하게 서 있는 게 보여서 일단 저거부터 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궁금하네 또. 아, 되게 궁금하게 생겼네. 뭐야, 늑대가 죽어있어. 아, 총 맞고 쓰러진 애구나, 얘. 올라가보자. 와, 와, 야! 저기. 자작나무. 야! 씨! 얼어붙은 폭포라니! 이런 걸 보게 될 줄이야. 아, 너무 멋있는데? 점점 맵의 중심부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토끼다. 토끼가 막상 잡으려고 하니까 꽤 많이 보이네. 야, 내 구도가 얼마 안 남았어. 어? 동굴이 개 커요! 저렇게 커다란 동물입구는 본 적이 없어요. 뭐야? 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게이지가 너무 높은데? 야! 걔 동굴로 튀어 안 되겠어! 야, 이 미친! 오케이,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한 마리. 멍청이다, 도망가라! 아이, 다 빗나가네, 씨. 이리 와. 오케이, 두 마리. 와, 옆에 커다란 동굴이 있는 이유를 알았어. 동굴 없었으면 저 죽었겠는데요? 뭐야? 늑대고기 구워서 먹을까? 아, 또 식료품이 다 떨어졌네? 계속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느낌인데 일단 고기를 떼자. 나 얼어 죽어요. 왜 이렇게 추워요? 춥다는. 뭐야? 여기 뭐야? 동굴이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아니 뭐 여기 맵 동굴들 다 이상해. 에? 사람이 있다. 케첩만 갖다 타. 고맙고요. 위에가 뚫려있네. 왜 하필 거점을 잡아도 여기다가 잡았냐? 나 좀 비켜봐요. 저도 자게. 아, 근데 야, 나 너무 추워. 지금 큰일 났어. 불 붙여야 되나? 아니, 무슨. 일단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과연 이 동굴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 조금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바깥이다. 되게 산 정상까지 올라온 느낌인데 여기에 뭐가 있을까? 과연? 제발 건물 하나라도 나와주면 참 고맙겠는데 나 지금 너무 추워. 야 추우니까 일단 복대를 끼자. 급한대로 좋아. 조금 덜 추워졌다. 와, 씨, 높은데? 오, 여기로 내려가 버리면, 길이 없어! 이거 개빠르게 뛰면은 저쪽으로 착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뭐해? 여기 일단 그리고 가자. 아, 이거 엄청 추운데. 이거 어디야? 저차원적 위험이 점점 오르고 있어. 야, 뛰자. 오케이.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뛰어! 아, 살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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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 안 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야,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아니. 와, 이게 무슨 대박.